지난 24일 만구리 신임 주한관람대에서는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신임장을 제정했는데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29일 전국에서 뽑힌 12명의 모범 청소년들을 맞은 박 대통령은 착한 일을 해서 모든 청소년들의 모범이 된 것을 칭찬하면서 장학금으로 금일봉식을 하사했는데 경상북도에서 뽑힌 이윤복군은 그에 지어서 저 하늘에도 슬픔이 두 권을 박 대통령에게 증정했습니다.